네,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 품자가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입구자 세 개예요. 세 명이 모여갖고 품평회 하는 거야. 이게 사는 말 사자야.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품평 평가를 했더니 종류를 나눈다. 그게 품사론이야. 그러면 품사론 말고 문장은 뭐라 그러냐? 통사론이라고 그래. 통사. 그러니까 이 품사론은 구사야. 구사. 뭐라고? 구사. 구품사. 이 통사로는 칠어야, 칠어. 주어, 목적어, 이렇게 됐을 때. 아, 그 어르군요. 아, 칠어. 그런데 이 구사하고 오어가 보면 이 관계가 뭐냐? 이것들의 관계가 뭐냐? 역할이 뭐냐? 그럼 체언이야. 이게 오언이야, 오언. 5원. 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하는 게 구사. 칠어. 또뭐 있어? 오언. 이렇게 있어. 오언, 관계, 언.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냥 하나의 단어만 얘기하는 거야, 단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고? 아,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문장 속에서. 문장 안에 들어가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아, 그것들의 관계가 뭐냐?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이 단어들. 여기서 여기 갈 때의 관계. 아, 이건 문장의 역할이고, 이건 관계. 그럼 역할이랑 관계랑 똑같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보면 5원은 공방 구분을 해. 많이 안 나오고 시험 볼 때만 나와. 이거는 단어. 짜잔. 이거는 뭐라고? 문장 안에서. 자, 그러면 품사는 뭐야? 단어지. 그거를 뭐라고?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고. 그럼 기준이 뭐냐? 아홉 가지라고. 이게 구사라고. 구사.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 갈래를 아홉 갈래로 나누었다고. 구사로. 그럼 단어는 뭐냐? 호단자의 언어인지 혼자 존재해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호, 단독할 때. 호, 한계라는 거야. 한계로 뜻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근데 딱 그것만 뜻을 못 나타내네. 뭐만? 나는 했을 때. 는만 있으면 뜻 나타내. 못 나타내지. 그런데 요 혼자 못 조사는, 쓰이는 거예요? 아? 혼자 못 쓰는 어, 거예요? 조사는. 혼자 뜻이 없잖아. 아, 근데 그럼. 주격조사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조사는 그냥 단어로 쳐주자라고 약속했어.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하는데 구품사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때리면 네가 나를 때리면 이상하게 되지. 어? 누가 어디에다 가을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황당한 사태가 되잖아. 아, 그렇게 되면 이게 이 관계를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이 조사는 교차고 부차고 첨가어라고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인 우리말의 특성이야. 한국어만 있는 특성이야. 조사가요? 아, 조사가 있는 계통을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래. 그거를 터키, 퉁구수, 몽고, 우리나라 이 계열로 해. 터키 앞에 우리 우랄 알타이 산맥이 있어. 그래서 외국 애들이 유럽 애들이 그렇게 분류한 것뿐이요. 자,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있는 언어가 유럽은 그렇게 조사 없어요? 많지 않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럼? 자, 이렇게 학교에 간다, 그제. 학교는 명사지. 에 하면 이것도 또 장소 조사인데 학교에 그러면 고 투스쿨, 투스쿨 이렇게 해서 학교 인 간다, 그냥. 어 우리는 자수해 학교 붙여. 간다. 그러니까 예를도 붙여. 이게 전치사가 돼 보통. 아. 투스쿨, 인스쿨 이렇게. 명사 앞에 놓지 얘네는. 근데 우리는 명사 뒤에. 뒤에 붙어. 근데 후치사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해됐어요? 단어? 곧 갈래는 나눔이고 품사를 분류인데 이 류잖아. 류 분류를 하면 기준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럼 아홉 가지 기준이 있는 거야. 구사로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데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게 분류야. 분석은 한 덩어리를 하나를 짜서 시집, 분집, 동그라미, 숫자 이렇게 되는 게 분석. 하나를 잘라서 해석하는 게 분석. 이해됐어요? 이건 분류잖아,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준이 1번 기준 형태라, 형태. 생긴 게 형태, 모양, 태도. 변하는 게 가능하다, 가변어. 그러면 불변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가변어는 뭐냐? 형동의만 가능해라고, 형동의.
형동을 합쳐서 서술어라고 그래, 서술어. 영어 아니요? 서술어. 서술어? 서술어를 관견으로 할 때는 용언이라고 그래. 자, 품사는 뭐라고? 형동이. 얘는 뭐예요? 형용사, 동사. 이거는 서술격 조사. 조사가, 자, 주격 조사가 있어. 은느니가. 이가. 이가. 은느는 보조사도 되지만, 은느니가. 목적격 조사가 을를. 서술격 조사, 이다. 그게 조사의 종류야, 서술. 이건 서술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가 서술격 조사야. 예? 얘만 바뀌어요? 이다, 이니, 이고, 이며. 짤들 안 바뀌는데. 이니, 이고. 오! 동사하고 형용사는 왜? 빠르다, 다짜가 붙어 있으니까 빠르니, 빠르고, 빨라서. 빨갛다, 빨가니, 빨가서. 조사. 그게 가변호잖아. 형동이 하고 서술격 조사 이다 빼놓고는 다 불변어. 안 변해. 그대로 써 그냥. 거기다가 뭘만 붙이는 것 뿐이야. 조사만 붙이는 것 뿐이야. 됐어요? 네. 자, 문장에서의 이거는 형태지. 형태가 뭐라고요? 변했다 안 변했다. 그래서 가불. 형태가 가불해. 형태. 형태 가불. 기능이야 이거 기능. 그러니까 5기능 다섯 가지. 체어는 몸체, 체육할 때 몸이 있지. 이걸 명대수라고 해, 명대수. 뭐라고? 명대수. 명대수는 체언이야. 체육 잘해. 이름이 명대수야. 용어는 형동이야. 뭐라고? 형동이. 형용사, 동사. 이해됐어요? 자, 영어하고 차이는 뭐냐면,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있잖아, 형용사가. 아? 동사가 있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든지 할 때 쓰이지. 맞지? 앞에서 꾸며주든지, 그지? 한정용어법, 뒤에서 꾸며주면 길게 서술적 용어법 이렇게 쓰여. 근데 동사하고 형용사가 명백하게 달라. 영어는 동사는 동사고 형용사는 이렇게 꾸밀 때만 쓰이는데, 한국어는 이다가 있어서 빨갛다, 파랗다, 그지? 여기다가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라 그래. 서술어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동사와 형용사가. 차이 알겠어요? 네. 어? 그래서 P로 써, 서술어는. 동사는 V로 쓰고.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P로 쓴다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자, 용어는 서술어라고, 서술어. 자, 그러면 명대수는 명사, 대명사, 수사거든. 대수는 머리가 커. 대수, 머리가 커, 대빵컵. 자, 명사는 이름이 명이야, 이름명. 이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자, 수사는 숫자를 세는 건데, 기수사, 서수사, 수학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수를 해야 되면 돼. 자, 그런데 형동이는 동사는 동작이고 형용사는 형태 용무인데, 자, 이렇게 명대수를 꾸며주는 거, 명사, 대명사, 수사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주어하고 목적어만 돼. 주목, 보어도 되지만, 보어도. 주목, 주목이래. 그래서, 주목, 명대수, 머리 크지? 여기다 관형사, 왕관을 띄워. 왕관을 띄워. 요 명대수를 꾸며주니까, 명대수를 꾸며주니까 관형사야. 관, 모자, 관사처럼. 됐어요? 형동이를 꾸며주는 건 부사야. 자, 그러니까 부사는 뭐라고? 형동이를 꾸몄기 때문에 부사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 있지, 두 개를. 네. 두 개를 수식언이라고 해. 꾸며주는 거. 그러면 꾸밈을 당하는 건 뭐야? 자, 다시. 체언. 자, 명대수는 뭐라고 했어? 명대수? 체언. 명대수는 체언이에서. 명대수는 머리가 큰, 머리가 있는 큰 체언이지. 네. 뭐라고? 머리 엄청 크다고. 명대수는 체언. 그래서 명대수에다가 뭘 써? 왕관. 왕관을 쓰고 돌아. 관형사. 네. 아, 그런데 형동이라는 애들은, 너 부사동 알아? 부사동? 네? 대전에 부사동? 아니요. 야구장 있는데 부사동인데. 몰라? 그러면 형동이는 너 그 사과 부사는 알아? 부사? 응? 부사. 사과 종류가 부사인데. 자, 부사라는 사과를 되게 좋아해. 그럼 형동이하고 명대수의 관계는 뭐 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자, 감탄스럽지? 응, 그 품사 다 했어. 감탄스럽지.
다 됐죠? 네. 자, 명에서는 왕관 쓰고 놀고 형동이는 부사 사과 먹고 놀아. 얘네들 둘이 관계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뭐. 근데 명대소는 머리가 크지? 네. 체육을 잘해, 체연. 형동이는 부사 먹으면서 이게 자꾸 변하지? 네, 이게, 덩어리가. 그래서 이건 가변어거든? 네. 근데 형동이는 용언이요. 용돈 썼나? 사용했다고. 몸을 사용한다고. 그런데 이 부사하고 관용사는 뭐 해서 꾸며졌지? 네. 수식언이야. 근데 뭘 꾸며졌어? 얘가 이렇게 꾸며졌지? 네. 화살을 날렸어. 얘가 이렇게 꾸며졌지. 네. 이 명대수는 피나지. 네. 그래서 피수식어. 형동이도 피나지. 그래서 얘도 피수식어. 이해됐어요? 네. 조사는 얘랑 얘네 관계를 조사했지. 네. 그래서 관계언이야. 둘의 관계를 조사하니까 다 나오니까 관계언이야. 자, 얘는 혼자 써서 독립해서 너 혼자 놀아. 그래서 독립언이야. 됐어요? 네. 자, 그런 사이에서 그럼 어짜 들어가는 것도 배우는 게 낫잖아. 네. 자, 명대수는 뭐가 돼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돼요. 주어하고 목적어. 뭐라고요? 목적어. 얘는 형동이는 뭐가 되겠어요? 형동이는 부 서술어가 돼요. 네. 서술어. 부 아니고. 그러면 부사는 뭐가 돼요? 그냥 부사어예요. 따로 있어요. 관용어는 뭐예요? 관용어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어짜로 했으니까 이것도 독립 뭐라고 해버리자. 그 얘는 너는 혼자 놀아. 독립해서. 자, 그러니까 이건 부품사 맞죠? 구사. 맞나요? 네. 이거는 5원 맞죠? 5원 맞나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잖아요. 이거 치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어디 갔지? 어느? 여섯. 한 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 이 서술어. 아, 관계어는 없어요. 어짜가. 없어요? 조사라. 어가 안 돼요. 이건 없고, 이 서술어 중에서 되다, 아니다. 뭐뭐가 되다, 뭐뭐가 아니다. 앞에 있는 게 보어예요. 네? 보어. 나는 선생이 되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요거. 자, 선생이. 오, 나는 선생이 되다. 아, 이러고 있는 걸? 예, 이러면 이건 주어죠. 이가. 이게 주어예요? 아니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거는 이건 복격조사라고 그래요. 보어의 자격을 나타내서 복격조사. 영어에는 보어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명사로도 보어가 되고 형용사로도 보어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딱 좋아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요놈만 보어야. 자, 영어로 이걸 해석해보면 나는 I고 되다는 B고 비동사 이다. 나는 선생이다. 선생이 되다. 메이크해서 되고 B 여기다가 teacher 이렇게 쓰면 돼요. 나는 선생이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비동사 I am teacher. I am a teacher 할 때 자, 근데 이게 나는 선생이다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는 선생하고 동격이에요. 아,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게 주격조사가 아니라고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면 뭐라고요? 보어라고요. 보어. 됐나요? 네. 자, 조사도 했고 감탄사도 했고 다 했죠? 네. 자, 수식어는 뭐라고? 장식해지면서 수려하게 꾸며주는 거고 이 수식어는 두 개라고 했죠? 네. 뭐하고 뭐죠? 부사랑 관용. 부사. 부사의 종류는 장방심호기 조정량인데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정도, 조건, 양보 이건데 단번에 외우고 형용사의 종류는 보통 지수 대성 신색제거든요. 지시 형용사 수량 형용사 대소 성질 신구 색깔, 재료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쳐요. 근데 영어는 형용사를 이걸 외워야 되지만 지수대성신색제 이렇게 외워야 되지만 한국어는 안 외워도 돼요. 형용사 이다에 붙어요. 빨갛다 붙어. 동사 아닌 게 형용사예요. 전부 다. 아, 서술어 중에 동사 빼면 다 형용사. 네. 그거 안 외워도 돼요. 되게 편하죠. 부사 종류만. 아, 어떤 게 부사예요?
장방시목일 조정량,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정도, 양보, 조건 이런 것들 부사. 자, 이렇게 되면 한 번 다시 또 봅시다. 자, 명대수죠, 명대수. 네.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를 대신했다. 이게 명사는 뭐가 있냐면 고추 보물집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고추가 보물집이에요. 왜 빨간 보물에서 금전이 들어있어요. 수수께끼 나오죠? 은전 들어오면 파란 주머니, 금전이면 빨간 주머니. 명사 종류. 오, 그게 고추 보물집이에요.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아, 맞네. 오, 고추 보물집. 영어랑 똑같은데요. 오, 그래서 사람 이름은 당연히 명사죠. 네. 사물도 여기 나왔잖아요, 고추 보물집. 이름을 나타내줘요. 자, 대명사는 뭐예요? 이거 대신, 대신 요것만 하면 되네요. 근데 보통은 이게 성지수가 있어요. 성상, 지시, 수. 이게 대명사도 예를 들어서 이, 그, 저, 이곳,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그죠? 명사를 대신해야 돼요. 명사만 대신하면 돼요. 자, 이게 수사는 뭐라고 해요? 숫자예요. 수량 순서. 그러면 양이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래? 기수. 순서는 뭐라고요? 서수. 첫째, 둘째, 셋째. 똑같아요, 수학하고. 자, 그러면 주로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주목보라고요, 주목보자기. 주어, 목적어가 온다고요. 7어 나와요? 예? 네? 이것도 나와요, 이거? 7어? 아니, 여기에 주어랑 목적어라고 나오니까 설명하죠. 어떻게 나오나 봐. 자, 지금 설명하잖아요. 주어나 목적어잖아요. 서브제, 거부제. 네. 주어, 목적어. 우리나라 보어도 돼요, 주목보. 네. 왜 이러면? 나는 선생이 되다. 그 수의잖아, 명사, 대명사. 아. 형태 당연히 안 변하고 그대로 쓰잖아. 당연히 이거는 주격조사가 들어가죠. 주격조사는 이가 먼저 생겼고, 은, 이, 그 다음에 가가 생겼고, 은느는 족격조사라고도 하고 보조사라고도 하는데 보조사는 아직 중중과정 안 배우니까 그냥 축격조사. 네. 은느니가 목적격은 을을. 복격은 이가. 이게 축격조사가 아니다라는 거지. 복격조사라고. 뭐라고? 보어의 자격을. 그러니까 주목보가 온다고요, 명대수. 수사와 결합하여 쓰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조사예요, 조사. 아, 조사와 결합합니다. 자, 이렇게 결합한다는 걸 뭐라고요? 결합하여, 부착하여, 교착하여. 결합어, 부착어, 교착어, 첨가하여, 첨가어. 우랄 알타이어 계열 특성. 우랄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되세요? 결합하여, 부착하여, 첨가하여, 교착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하여 조사. 자, 얘네들 이거 써놨잖아요. 요거랑 붙어서 쓴다고. 자, 그러면 체어는 몸뚱이죠. 명대수. 머리 큰. 그러면 용어는 뭐예요? 얘는 체육을 활발하게 활용해서 쓰죠. 말을. 형동이. 얘는 가변호죠. 서투격조사 이다랑 같이. 이다. 형동이는 자꾸 변해. 변덕쟁이야. 명대수는 멀고 커갖고 왕관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어. 얘는 뭐라고요? 변덕쟁이요. 형동이는. 근데 동사는 뭐라고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네. 뭔가 변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형, 용 두 개예요. 형은 뭐예요? 형, 상태, 용태, 상태, 성질. 형태, 용태, 상질, 성질. 그래서 서술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요.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하냐? 먹다, 그죠? 먹니, 먹고, 먹어서, 먹을래? 먹자, 다 나오죠. 이렇게 뒤가 꼬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서술어가 이렇게 있으면, 용언이 서술어가 있으면 하나도 안 바뀌는 건 어근, 그 다음에 잠깐 바뀌는 건 어간, 요 밑에 있는 건 어미 말의 꼬리가 자꾸 변한다고. 그걸 활용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앞에 먹은 안 바뀌. 활발하게 사용해요. 아, 먹은 안 바뀌니까. 빠르다 하면 빠하고 릴까지는 안 바뀌어요. 빠, 릴. 근데 은은 같은 나라 떨어져요. 빠르니 빠르고 하다가 빨라 할 때는 은 떨어져요. 아, 그러면 빠르고 빠르니 빠르며 이렇게 막 써있죠, 이렇게. 네. 요거 어미 활용이라 그래요. 아, 요거 의탈락이에요. 이렇게 이건 어간, 어근, 뿌리근. 이건 어간,
어미. 근데 빠른 신이 여기다 들어가죠. 빠른 신? 빠른 신이 빨랐었니 시, 시, 존칭. 아. 니네 아빠 빠르시니? 이렇게 들은 거야. 존칭과 시제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건 나중에 배우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수식어는 뭐라고요? 장식을 수령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용사는 누굴 쏴요? 왕관이니까? 머리 큰 명대수. 명사 대 명사를 쓰고, 명사 대 명사 수사를 쓰고. 이제 부사는 뭐라고요? 어? 부수적으로 붙어 있죠? 네. 그럼 용언을 붙어서, 부사 먹고 살찌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용언을 꾸며주는 거예요. 부사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관형사는 뭐라고요? 명대수를 꾸며주는데 명다세를 최수 최언이라고 그러고 용언은 활용하니까 활용하는 거 형동이죠. 형동이. 그러면 이 형동이하고 명다세를 뭐라 그래요? 수식 당하죠. 화살 맞았죠? 피수식언이에요. 수식 당했다. 피수식언. 근데 아까 이거는 체언하고 이건 용언을 했죠? 그러니까 피수식어는 오언에 안 들어가요. 자,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관형사와 부사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부속성분이라고 그래요. 부속성분. 부수적으로 속한. 그런데 명대수나 형동이는 꼭 필요하죠? 주어, 목적어, 서술은 꼭 필요하죠? 보어도 꼭 필요하죠? 이게 필수성분이라고 그래요. 뼈대 성분, 필수 성분. 이거는 부속 성분. 자, 관계, 조사하면 단어와. 뭐를? 형동이와 명대수 관계는 조사하면 단어와. 자, 내가 학생을 때린다. 그래도 안 되지만, 학생이 나를 때린다. 그럼 나 놀라지? 그러니까, 을들이, 가, 을들이 어디 붙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지? 관계는 조사하면 단어인 거고. 주로는 조사가 체언에 붙어. 그러면, 형동이 즉회는 뭐가 붙어요? 형동이. 응? 형동이 서술하는 뭐가 붙어요? 활용하려니까. 어미가 붙어요. 어미. 말꼬리. 어미. 이 어미는 조사가 아니에요. 이거만 조사요. 빠르다.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본형 있죠? 아, 먹다 할 때. 다 할 때. 이다죠. 서술격 조사예요. 오, 예. 기본형에 나올 때 요 다만 서술격 조사고. 먹니, 먹고, 먹으면 다 어미예요. 조사가 아니라. 다 아니면 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체언 뒤에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뭐라고요? 관계. 내가 너를 때렸다. 그럼 난 주어. 너는 목적어인데. 네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바뀌어버리잖아. 그게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어다. 이것이 서술하다는 특별한 뜻을, 문법적인 뜻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자, 너가 와라 했는데 너만 와라. 이것도 주적 조사예요. 너만 온다 했을 때는 이 많은 보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을 더 추가해서 너 한 혼자만 이런 걸 추가해 가지고 너는 온다를 늦는 이가 너가 온다. 아, 아니, 그 대신에 그거 나왔어요. 예? 그 세 명에서 두 명은 짜장면 먹고 한 명은 볶음 먹고. 예. 나만 볶음만 먹고 너도 짜장면 먹으니까. 그게 다 주어예요. 그게 그 특별한 뜻이에요. 예. 아. 그런 걸 이걸 특별한 뜻을 추구하는 보조사는 안 배우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든 문장을 뭘 해야 돼요? 기본적인 문태로 해야 돼. 이거는 뭐라고요? 가장 쉬운 형태는 너가 온다. 아, 이 많은 주격조사구나. 주격조사인데 은느니가가 안 쓰이고 다른 걸로 쓰였으니까 너도 온다 하면 아, 너도 너까지 추가해서 추가의 뜻이 있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에? 나중에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것도 다 설명해주지만 다른 말에 붙어서 사용됩니다. 붙어서 보착어, 부착어, 첨가어 서술격조사 이다를 제외하고 이다는 바뀌죠. 이니, 이고, 이며, 그죠? 네. 제외하고 얘는 바뀌는데 조사가 안 먹힌다고. 근데 너는 이 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요거를 빼고 이걸로 대신 쓰는 거야. 바뀌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네. 자, 감탄사는 뭐라고요? 감탄했지. 독립어로.
이제 이게 놀부 능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놀, 부, 느, 응. 놀부 능 감탄하는 거예요. 놀람, 허! 하는 거 감탄사. 보름. 부름, 누구야? 아, 하는 거. 응답, 네, 감탄사. 놀부 능. 놀부 능 뭐 했어요? 감탄. 감탄했습니다. 맞죠? 감탄했죠? 네. 자, 그래서 문장에서 혼자 쓰여요. 컴마로. 안 바뀌고. 됐나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 잘렸다. 자, 이제 이것만 보여도 됩니다. 자, 언어의 본질, 언어. 언어는 말씀 원자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모였죠? 다섯 명이 모였죠? 네.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요? 어짜예요. 말씀어. 네 명, 다섯 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러면 네 명만 얘기할게. 이게 말씀언이에요. 이게 말씀어고. 그래서 언어입니다. 자, 언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 다섯 명이 모여야죠? 네. 그래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성입니다. 자, 사회성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이거는 뭘로 하자 하고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약속. 개인이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약속하기만 하면 사회성이에요. 되세요? 네. 그런데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는 가람이라고 했는데 가람. 가람 아파트 있죠? 강.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강. 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단어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생겨서 많이 쓰이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탄생. 이거는 성장. 이거는 소멸.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탄생. 성장해서 이거 쓰이죠? 있었어요. 언어 단어의 탄생, 성장, 소멸. 자, 그래서 언어는 시간이 흐름했다. 이게 시간이 뭐예요? 역사란 뜻이에요. 자, 약속이 뭐예요? 사회 약속. 이렇게 하면 외우면 돼요. 시간의 흐름이었다. 이건 뭐라고요? 변한다. 탄생, 성장, 소멸하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언어의 창조성은 새로운 단어를, 이게 뭐라고요? 새 단어. 탄생. 소확행, 이렇게. 아, 창조.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단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모르죠. 사람들이. 그냥 사회 속에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아, 나는 가라, 가라 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써요? 자, 단어도 만들 수 있고 문장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언어의 창조성. 그런데 무수인 문장을 만든 문장을 규칙에 맞게 써라. 그럼 문법성, 규칙성이라고 그래요. 문법, 규칙. 문법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그럼 문법성, 규칙성이야. 근데 자의성이 제일 힘들어요. 자의성. 자기가 맘대로 의미를 붙였어요. 아, 이상해. 이거. 아, 지금 얘기해줘요? 자기 맘대로 의미를 붙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꽃. 아, 넌 한국 사람이네. 미국 애들은? flower. 중국 애들은? 뭐였지? 화. 아, 맞다. 아니, 그러니까, 플라워로 하던, 꽃으로 하던, 자, 미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플라워라고 약속한 거고, 한국은 꽃이라고 약속한 거고, 여기는 화라고 약속한 거야. 이 물체하고 요거랑 꽃하고 딱 맞아? 응? 딱 맞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루너. 응? 마법을 발생시킨 루너. 판타지 소설 마법 빼나오는 거. 어? 근데 그게 소실됐어. 그게 신어라 그래, 신어. 신이 딱 말하면 꽃 하면 꽃이 생겨. 아... 본질에 맞추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의미 붙인 거지. 회사에서. 네.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필연적이야? 아니요. 필연적이진 않다고. 이렇게 이거 사람이지, 사람. 이거 뭐라 그래? people, people이라고 그러지. 네.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지. 네. 누구를 어디 갔어, 사람. 이렇게 그리래. 얘를 그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각기 다르다 이거는? 다르다, 필연적이지 않다. 이거를 자의성. 그런데 이 꽃이라고 누가 약속했어?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 그래서 사회성. 아. 그런데 꽃이란 단어도 그렇고 어떤 단어를 만들다가 다른 문화에서 다른 문화 단어가 들어오기도 하다 보면 사라지기도 하지. 네. 응?
자, 창조성. 버스 있었어, 그 전에? 버스요? 아니요. 어, 그러니까 버스. 그냥 쓰지. 예. 컴퓨터 있었어? 새로운 단어 만들어서 쓰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언어의 본질, 특성 이렇게 배우는 거야. 지렸어요? 제일 기본 본질은 뭐야? 사회성. 사회에서 약속하는데 사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의성. 그렇게 자의성으로 쓰니까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사용하다 보면 변해, 역사성. 변한다며 새로운 것 좀 만들어서 쓰자, 창조성. 다 연결됐어요? 응. 됐어요? 자, 다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명대수가 있죠, 명대수? 네. 명대수는 뭐 쓰고 놀아요? 왕관. 어, 관형사로 왕관 쓰고 놀아요. 또 누가 있어요? 형동이가 있네요, 네. 형동이. 형동이는 뭐 먹고 놀아요? 부사사. 어, 부사. 부사 먹고 놀아요. 부사 먹고, 부사사. 얘네들 둘의 관계는 뭐라고요? 조사예요. 조사하는 다 나와요. 그래, 얘네 뭐를 조사했어요? 관계를 관계. 조사했어요. 관계를 조사했더니 얘가 몸체야. 체예요. 몸체. 이게 얘가 어? 이용하고 있어. 이용했어. 얘 몸, 얘가 몸체인데 얘를 활용해가지고 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관계가. 이게 체언, 용언. 체육 시간에 용 쓰고 힘 쓰는 거야. 명대수는 뭐라고? 왕관 쓰고 가만히 안 변해. 형동이는 뭐라고? 부사 먹고 힘 써. 용 써서 변해. 어? 그래서 뭐뭐이다. 형동이이다. 형동이다. 요거 있지. 변한다. 형동이다. 요놈들이 형동이다. 요놈들이 변해. 가변해. 이를 보면 뭐라. 그래서 요거라고 하고 형태가 가변어. 요거라고 하고 불변어. 근데 조사 중에 한 놈만 변해. 여기 뭐라고? 이다. 그래서 거기 땀에 형동이다. 얘네들 용쓰고 힘써. 그치? 네. 어, 관계하는 조사야, 조사. 독립하는 감탄사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꾸며졌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 이것도 꾸며졌지? 얘는 수식어. 얘네는 화살 맞아서 피난 피수식어. 그러니까 아, 이거 감탄사다, 진짜. 이게 뭐라고? 독립언이다. 이게 독립어다. 그래서 사지, 구사. 이거는 뭐라고? 오원. 오원. 이거는? 칠어. 칠어. 이렇게 딱 되는데 그럼 내려보자. 어, 그래, 칠어. 아, 명대수는 뭐라고? 주먹보자기. 주먹. 보어도 나중에 나오자, 그치? 주먹보자기. 주먹보. 형동이는 뭐라고? 서수로. 학생. 얘네는 뭐라고? 부사어. 얘네는 뭐라고? 관형어. 관형어. 그럼 몇 개요, 뭐가? 여섯 개. 아니,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까지. 네. 이 시는 뭐? 여기 이거에 되다, 아니다. 아니다를 써야 돼, 이게. 그 앞에 있는 놈이 시. 이, 가, 은는. 이렇게 주격조사가 아니다. 이거는 뭐라고? 복격조사다. 보어를 나타내주는 뭐라고? 보조사. 복격조사. 보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복격조사. 주격조사는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요놈이 보어다라는 자격이 이가 없어야 된다고. 그지? 네. 나는 선생 아니다. 그러면 복격조사가 생략된 거지. 자, 그러면 자 형태가 변하지 않은 건 체언 있지? 수식언 네. 있지? 체언은 뭐라고? 명대수. 네. 명사는 뭐라고? 사람 이름, 국어, 항복, 의자. 명사는 뭐 있어? 고추, 보물지. 자, 대명사는 뭐 있어? 나, 누구, 우리. 그치?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영화에서도 많이 봤네. 자, 수사는 뭐라고? 첫째, 둘째. 이건 뭐야? 이거요? 어, 첫째 더하기 첫째는 둘째 안 되지. 순서를 나타내는 시으시으시지. 순서를 나타내주면 서수. 네. 양을 나타내서 하나, 둘 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렇게 되면 양을 나타내면 기수. 기수. 야, 기수가 말 타지 않고 양 타고 있어. 순서. 서수. 됐죠? 수사. 자, 관형사는 뭐라고요? 왕관 쓰고 꾸며줘. 뭐를? 체언을 꾸며줬어. 세, 헌, 옛. 그지? 아, 그러면 성지수, 성상, 지시, 수. 수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 거는 뭐야? 성질이겠지? 응. 허는 뭐라고? 성질. 응. 얘 또 지시는 그 사람 할 때. 응. 이해됐어요? 응. 관형사가 세 명, 세 사람. 그 수사처럼 할 때 있잖아요. 그 세 명 앞에 있는 세 명 했을 때. 어떻게 구분해? 뭐라고요? 수사처럼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해? 자, 체언을 꾸몄어, 안 꾸몄어? 세 명 할 때요? 안 꾸몄어. 세 사냥꾼 하면 꾸몄네.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보고. 명사를 대신해야 돼. 아니, 관형사는 참 못해, 아니라. 수사는 뭐라고? 그냥 숫자만 세면 돼. 하나, 둘. 한 명, 두 명, 이럴 때. 근데 이거는 뭐라고? 체언을 꾸며줘야 돼. 요거 부사는 뭐라고? 용언을 꾸며줘야 돼. 꾸며주는지 안 주는지 보여야 돼. 빨리, 살며시, 늘. 그죠? 장방시목이 종종량. 네. 감탄사 됐죠? 감탄사는 뭐라고 했어요? 놀부 등 감탄한다. 여기 있죠? 네. 아니요, 답변. 어머나 하고 놀라는 거. 놀람, 부름, 느낌, 응답. 놀부, 능, 감탄. 됐어요? 네. 자, 조사에서 은느니 가는 주격. 이거 을느는 뭐라고? 목적격. 이가는 뭐라고? 주격. 을느는 뭐라고? 목적격. 도는 뭐라고? 주격 보조사. 조사요, 조사. 주격이에요, 이거. 이다는 뭐라고요? 서술격. 그래서 요거까지는 가변. 자, 움직임을 나타낸데 그럼 뭐라고요? 뛰는 모양, 웃는 모양, 움직임이었죠. 동작, 동사. 사물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데 희다, 생각 딱 귀엽다, 그지? 응. 귀여운 거 움직였어요? 귀여운 거? 귀여운 게 움직인 거예요? 아니요. 아들이 동작이 아니잖아. 귀여우면 이렇게 귀염귀염. 그게 움직이네, 그냥 귀염 상태. 변화가 안 됐잖아. 응. 웃는 거는 그쪽 땡기고 움직여야 되잖아. 싱겁다, 움직였어요? 싱거워진 써요. 히다 움직였어요? 아니요. 그렇지. 근데 어떤 거는 무슨 글자를 붙이면 형용사로 바뀌기도 해, 나중에 보면. 근데 어쨌든 형동이, 형동이. 다 됐나요? 네. 그럼 결국은 요것만 외우면 끝나는 거네요. 뭐라고요? 명대수 왕관 쓰고 노는데 형동이, 사가 부사 먹어. 형동이다, 부사. 그치? 네. 둘이 조사하면 다 나와, 감탄스럽게. 명대수는 제일 잘해. 그치? 몸체야, 관계를 보면. 형동이를 사용하는. 그 명대수가 대장이야. 왜? 대수, 대빵. 머리컵. 대수에서 대빵이 형동이를 사용해. 그래서 용어는 활용해. 활발하게. 활발하게 사용해. 그래서 뭐가 붙어? 어미가 붙어. 간이, 감호, 가서, 간이, 아,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관형사는 관형어, 부사는 부사어 됐는데, 체어는 주어, 목적어 딱딱해, 전부 다. 딱딱한 거대. 얘도. 그런데 이 보건적 어떻게 알아요? 아, 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면 돼. 자, 나는 아, 그리고 요 능남이가 두 번 나와. 되다 아니다랑? 어? 어, 두 개야. 딱 두 개.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한국어는. 되다 아니다. 겁나게 쉬워 한국어는. 아, 영어처럼 주어, 비동사, 아, 여기다 보어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갖고 이렇게 안 해.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면 다 보어야. 끝. 자, 부사어도 됐어. 그죠? 네. 이거는 뭐라고?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서술어. 왜 서술어라고 했어요? 설명하다, 서술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거든. 네. 이 영어로 뭐 participate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서술하지, 설명하지. 네. 자, 왜 영어는 주어, 동사하고 여기에 목적어가 쓰일 때 이 목적어가 쓰이는지 보어가 쓰이는지 그지? 네.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목적어를 쓰면 명사가 목적어가 돼야 되면 이걸 꾸며주는 게 형용사거든. 네. 근데 한국어는 강력한 이다가 있거든. 이다, 형동이다. 형동이는 이다가 붙어. 이다가 붙으니까 이니, 이고, 이며, 다. 그지? 엄청나게 쎄, 전부 다. 이 형동이.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동사가 서술어로 다 쓰이는 거야. 이해되세요? 응. 서술격 조사는 이다고. 자, 조사는 뭘로 쓰인다고? 단어로 쓰인다고. 조사는 단어죠? 응. 단어. 자, 그러면. 자, 문장이 나오면 뭐 구분해야 돼요? 구품사 구분해야 돼요. 구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오원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7원. 7원을 해야 돼요. 근데 7원을 알아야
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 해버립니다. 다 했나요? 네. 질문 있어요? 아니요. 더 자세하게 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하니까 뭐 이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